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른들 어린이들 어른 퀴즈를 해볼 거예요. 네. 첫 번째. 아이들은 작은 거 먹고 어른들은 큰 거 먹는다. 힌트. 이거는 초성. 초성? 응. 뭐지요? 다음 세 번째. 어? 벌써 세 번째예요? 아니, 두 번째. 첫 번째 문제는 아빠 못 맞춘 거예요? 그냥. 아, 아빠가 맞추는 게 아니지, 지금.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맞추시는 거지. 네. 퀴즈 낼게요. 네. 프라이팬은 큰 거는 어른들이 해보고 작은 거는 어린이들이 해본다. 뭘까요? 힌트. 힌트예요? 잘들 생각해보세요. 이제 세 번째 해볼게요. 네. 우산 작은 거는 어린이들이 쓰고, 우산 큰 거는 어른들이 쓴다. 그러겠지? 뭘까요? 다음 문제. 왜 어른들은 어린이가 용돈 받은 거는 왜 다들 저축해 놓을까요? 나중에 쓰려고? 땡! 주식 사주려고. 아, 성현이 용돈 모아 다 주식 사는구나. 아, 그래. 자, 다음 문제는 어머머스를 공격하는 자는? 어머머스? 어머머스를 공격하는 자는? 엄마? 땡! 이제 네 번째 문제. 왜 밥솥 이름은 밥솥일까요? 밥을 하는 솥이니까. 두 번째. 왜 키친타올은 키친타올이라고 했을까요? 설명해 주실 거예요? 아니요. 세 번째, 아니 다 여섯 번째. 네. 왜 전자레인지는 전자레인지? 왜 유치원은 유치원일까요? 이번에는 잠깐만요. 그게 뭐였죠? 박수는 가방 뚫어. 내가 잠깐 필요해. 으야! 아빠 이거 좀 찍지 말아줄래? 왜? 이거 좀 찍어줄래? 응. 어디 찍어줘야 되는데? 아빠 근데, 패턴하는 책 무슨 책이었어? 패턴은 디디 아닌가? 디디? 오늘은 지금부터는 패턴을 해볼 거예요. 패턴이요? 네, 어떡해요? 근데 필통만 꺼내셨는데? 자, 패턴을 알려주세요. 여기에 종이를 받았어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짝수일까요? 뭘까요?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가 있지요? 네. 홀수는 어떻게 할까요?
홀수요? 짝수는요? 네. 아, 홀수 번째, 짝수 번째? 자, 이제 일곱 번째. 네. 이거는 못 맞춰요. 네. 완전 못 맞춰요. 맞출 거예요. 뭐죠? 뭘까요? 뭘까요? 가지. 땡. 뭘까요? 가지일까요? 가지. 땡. 오이. 땡. 하나는 오이, 하나는 가지. 땡. 오이 가지. 땡. 오이. 수세미? 수세미요? 근데 성윤이는 애자를 쓰면 항상 그 애자가 좋은가 보다, 그치? 수세미? 왜 약은 약일까요? 왜 약은 약일까요? 글쎄, 왜 약은 약일까? 왜 동화 이름을 지어야 될까요? 동화 제목이요? 왜 지어야 돼? 구분을 하기 위해서요. 땡. 분리우기 위해서요. 땡. 서로 혼선에 없게 하기 위해서. 아홉 번째 문제. 왜 냉장고는 왜 냉장고라고 부를까? 그네들의 이름 아니에요? 그네들의 이름이니까,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으니까. 왜 패턴을 만들었을까요? 규칙을 알기 위해서? 땡. 아빠. 네? 그거는 아빠가 맞춘 게 아니고 유튜브에 보는 사람이 맞춘 거잖아. 아, 맞다. 아빠가 또 착각하고 있었네. 아빠가 석연이 말에 너무 몰입하고 있었네. 다음 문제. 네. 왜 오이는 오이고 왜 수삼이는 수삼일까? 아빠 맞추면 안 되는 거지? 11번째. 왜 1호선, 2호선, 3호선, 4호선, 5호선, 6호선, 7호선, 8호선, 9호선일까요? 어렵다. 끝!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!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!